안녕하세요. 코인 파파라치 코파라입니다. 오늘 파볼 코인은 바로 웨이브예요. 웨이브 코인은 최근에 빅 이슈 중에 하나였죠.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300%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업비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웨이브 코인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오르나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오르고 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줬습니다. 이 웨이브 코인이 김치 코인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웨이브 코인은요, 김치 코인이 아니라 러시아 코인이었어요. 네, 2016년 6월에 러시아에서 발행이 된 코인이고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공급량도 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 시스템과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를 블록체인화한 그런 코인인데요. 이 웨이브스는 어떤 데 사용이 되는 코인이냐면요, 분산화된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을 하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것이 장점이자 특징이고, USD나 유로화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은 이걸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뭐 투자금을 빼서 이전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지 않아도 HTML이나 크롬 앱에서도 다운로드하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이 라이트 월렛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 웨이브가 괜찮다고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보면 아시겠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버거킹, 뭐 싱가포르 정부 등등 정말 빵빵한 이런 파트너십들을 맺고 있습니다. 버거킹 러시아에서 와퍼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그걸 이 웨이브 플랫폼에서 만든다고 해서 또 굉장히 또 화제의 몰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온톨로지나 앵커 이런 매특 같은 애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급등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4월 9일에 한 차례 90% 상승을 했고 5월 3일이죠. 이번 주에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57,960원, 거의 58,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이 급등의 원인으로는 웨이브 자체가 갖고 있는 빵빵한 기술력, 거기에다가 이제 급등 시세 차익을 노린 이 개미들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됩니다. 웨이브가 1년 동안에 무려 3,200%가 급등을 했어요. 와, 이런 급등 뒤에는 뭐 기술력과 세력과 개미의 합작품인데 뭐 기술력이 일단 있기 때문에 펌핑을 한다고 해도 이 웨이브 자체로는 괜찮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미래성을 보면요, 깃허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약 12시간 동안 만에 막 업데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픈소스도 이렇게 깃허브에서 공개를 해서 프로젝트 참여도 좋고, 이런 부분이 기술력 같은 거는 좋다. 기술력은 이제 뭐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스캠 코인을 지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스코어가 뭐 7.41 정도면 스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웨이브가 2018년도에 공개한 로드맵 보면요, 올해 안에 이더리움처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오를 때 아, 웨이브 뭔지 모르겠고 뭐 이름 김치 코인 같은 근데 한번 타볼까 하면서 파도에 타신 분들 많으시죠. 25층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25층, 33층, 10층은 좋겠죠. 근데 이 57층, 45층 어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웨이브를 탓할 게 아니에요. 서핑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파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잘못은 누구다? 아, 파도를 잘못 잡은, 잘못된 타이밍에 일어나려고 했던 내가 문제다. 네, 여러분 웨이브를 탓하지 마세요. 웨이브는 괜찮은 코인이에요. 얘는 스캠이 아니야. 뭐가 스캠이냐? 바로 한탕을 노린 당신들의 그 마음이 스캠이에요. 5월 6일 58,000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하락을 보시면 급등을 한 후에 이게 조정을 조금 맞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숨고르기를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게 지금 저점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이거는 뭐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 보면은 아무리 뭐 그 코인의 전망이 좋고 코인이 뭐 스캠이 아니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조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미들이 올라탄 다음에는 손절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또 이 개미들이 타는 이유는 바로 이 웨이브, 파도를 타서 한탕을 먹기 위함인데 잘 안 올라주면 또 던진단 말이에요. 웨이브가 조금 오르니까 도지코인 탑승하고 있던 그 개미 물량이 웨이브로 많이 빠져서 거래량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쯤에는 도지코인에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해서 또 거래량이 하락을 했던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탕을 노린 사람들이 많이 투기가 짙은 그런 자금
자금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이브, 저희 코파라는 어떻게 보냐? 저는 웨이브의 전망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웨이브는 러시아의 뭐 이더리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네오가 있다면 러시아는 웨이브입니다. 자, 러시아는 또 거기다가 암호화폐가 합법인 나라예요. 웨이브 엔터프라이즈 있잖아요.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 모스크바의 스콜코브 혁신단지에 이제 입성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웨이브의 전망은 기술력이나 안전성 등등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웨이브 그냥 급등하길래 믿고 걸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코파라에서 한번 파본 이후로 웨이브가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웨이브를 좀 지켜보게 된 입장이에요. 저도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웨이브 타신 분들도 파도를 잘 타시고 한타가 노리는 게 아니라 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내 마음이 스캠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 파파라치 코파라였습니다.